용인 씨가 지난 28일 S오일과 전국 최초로 셀프 주유소 장애인 이용 편의를 돕는 스타 오일 캠페인 업무 협약을 백군기 시장과 안종범 S오일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운전자의 셀프 주유소 이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한 용인 씨가 해결 방안을 찾던 중 S오일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제 용인시에서는 장애인 운전자들이 셀프 주유소에서도 기분 좋고 편리하게 주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애 없는 셀프 주유소와 같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 지역 S5일 셀프 주유소 15곳은 스타 오일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거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이 오면 주유원이 직접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스로 주유를 못하기는 하지만 셀프 주유소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주유소보다는 조금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들도 가스 이용 말고 휘발유 차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죠. 셀프 주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뒷차들한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는 멤버십 카드와 스티커를 제작하고 협력 주유소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한 뒤 11월 중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는 배려의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편 S5일과 함께 전국에 더 많은 주유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5일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기흥구 영덕동 흥덕유타워 영상회의실에 마련된 수출 상담실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모니터 등 화상 상담 시스템이 갖춰졌으며 최대 10명까지 동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상설화해서 운영할 것인데요. 매월 1회 이상 10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참여하는 기업 모집을 시작할 것이고요. 참가 기업의 시장성 조사, 또 바이오매칭, 통역과 샘플 방송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상담 후에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직접 해외를 찾아가지 않고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곳에서 매월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장 조사와 바이어 섭외, 통역 등도 지원합니다. 6일 용인시는 글로벌 ICT 기업 한컴그룹과 처인구 양지면 송문 일반산업단지에 방위 및 첨단 산업시설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한컴그룹은 이곳에 총 1,460억 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용품 전문회사 한컴 라이프케어 제조공장을 증설하고 한컴 로보틱스 제조공장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한컴그룹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가 전남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는 백군기 시장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잘 어울리면 우리 용인 안에서는 도농복합도시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제 도농복합도시 플러스 또 내륙과 해양이 같이 결합되는 그런 어떤 생활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인과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치단체가 정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양도시 완도군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양시는 경제산업, 관광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시는 우선 완도군의 우수 특산물인 전복과 해조류 등을 용인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고 용인 시민이 완도군의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양 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관광, 민간 분야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시상에서 용인시는 소통지수와 콘텐츠 경쟁력, 운영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소셜 캐릭터 활용과 SNS를 통한 코로나19 신속 대응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2월부터 40회에 걸쳐 페이스북 라이브 시민과의 대화를 매주 실시했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한 SNS 민원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용인시 제2부시장에 정규수 전 용인시 도시정책실장이 선임돼 9일부터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991년 공채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경전철 재구조화 등 굵직한 현안을 수행해온 정부시장은 앞으로 2년간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총괄합니다. 용인시가 12일 용인 출신의 가수 그룹 B2B의 리더 서은광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씨는 가수의 꿈을 이루고 K-POP 스타가 된 그의 도전이 청년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서은광 씨는 앞으로 2년간 용인시의 주요 정책 홍보와 문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용인에서 태어나서 거의 뭐 이제 데뷔 전까지 평생을 얼마 안 됐지만 평생이라 해봤지만 용인에서 살아 용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되게 용인에 대한 자부심 애정이 되게 커서 그만큼 좀 앞으로 활동하면서 네, 더 대기만성 하면서 용인을 더 알릴 수 있는 서 씨는 1990년 용인에서 태어나 서룡초와 태성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고교 재학 시절 용인시 청소년 춤 노래 경연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수상하는 등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전했습니다.